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낯익은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야심차게 지금 준비를 한 BTSG라고 네. 볼 플러스 TSG입니다. 네. 예, BTSG의 두 번째 시간 저희가 강원편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강원편을 위해서 강원을 담당하시는 TSG 모셨는데 공교롭게도 네, 네 스타 해설위원이 오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프로축구연맹 TSG에서 활동하고 있고 K리그 또 이제 해설로서 예, 여러분들 좀 찾아뵙고 있는 현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는 아마 현 위원님 모르는 분은 없겠죠. 이제 네. 뭐 스로인도 되게 유명하셨고 네. 2002도 유명하시고 아르한을 능가하는 스로인. 아르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아직 제가 한번 보지는 못해서 지금 아주 올림픽에서 아주 뭐 열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 아르한이랑 말 나온 김에 위원님 스로인 뭐가 좀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 아르한 선수는 지금 젊고 아직 어깨가 싱싱하고 저는 지금 아직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네. 지금 아직 안 던지지가 꽤 됐거든요. 네네. 네, 뭐 한번 뭐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네. 한번 제가 수원 FC 초대해 주시면 네. 아르한이랑 뭐 거리를 좀 더 누가 더 멀리 내냐 네. 하면서 뭐 식사 자리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있으면 수원 FC 좀 연락 주십시오. 네. 아니 이게 타고난 거예요 아니면 연습이에요? 저도 수원이는? 처음에는 타고난 거는 전혀 아니었고요. 네. 우연찮게 이제 워밍업 과정에서 스로인을 이렇게 좀 몸 풀면서 어깨를 푸는 운동이 있었어요. 아, 대학교 네네. 때. 근데 던지다 보니까 남들보다 제가 좀 더 거리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흥미를 붙여서 네. 좀 더 뒤로 가봐 뒤로 가봐 뒤로 가봐 했던 게 이제 거리가 점점점 늘어났죠.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전술이 되고 네. 실질적으로도 좀 제가 K리그에서도 스로인으로 어시스트 한 4개 5개 정도 진짜 네, 있었을 거예요. 예. 저희가 지금 던지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도 상당히 좋았다는 거. 당연하죠. 발은 던지기 전용 선수는 아니었죠. 예, 예, 예. 어시스트 K리그에서 제가 측면 풀백 중에는 아마 가장 많은 기록을 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이런 대단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강원에 대해서 한번 네. 사실 경기력에 비해서는 승점이 좀 안 올라오긴 하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강원 경기력에 대한 호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네. 저도 뭐 현장 가서 강원 경기 보면 항상 눈이 즐겁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전술적으로 상대에 대응하면서 아주 뭐 주도적으로 축구하는 모습들이 지난 시즌과는 조금 다르게 예, 좀 더 상대를 조금 더 위에서부터 압박하면서 공격을 하고 예, 공격에서의 또 득점도 지난 시즌은 사실 전체 득점이 30골밖에 없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지구신 지금 예, 네, 네. 10라운드까지 벌써 17골을 득점을 했으니까 예, 득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신 분들이 지금 뭐 불만찬의 저주다 그래서 네. 제가 첫 편을 광주했단 말이에요. 예, 예, 광주도 좀, 네, 네. 준비를 꽤 한 상태에서 네. 이제 광주 촬영을 했는데 네. 그때 공교롭게도 연패를 할 때 예. 촬영에 도입했고 오늘도 예, 지금 이 연패 중이죠. 네, 첫 연패 예, 예. 오신 첫 연패한 상황에서 방송 찍는데 그 내용 그 알맹이 말 조금 봐줬으면 네, 첫 네. 현재 성적보다는 네. 아니 경기력은 계속 좋아요. 광주도 그러니까. 못 네. 이겼을 때 좋았고 강원도 어제 경기도 좋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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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차분히 하나 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 영상에 앞서서 제 기록만 살짝 네, 소개를 네.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작년이랑 달라졌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득점은 이제 1라운드부터 9라운드까지 비교했을 때 올해가 1.67 평균, 작년에 0.79. 거의 2배 이상 예, 네, 크네요. 네, 늘어났고요. 뭐 유효슛도 4.89로 거의 1개 이상 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게 있는 게 뭐 패스 성공률도 당연히 올라갔지만 이 수비 진영 패스입니다. 예. 네, 수비 진영 패스가 올해는 평균 145개 정도가 지금 기록이 되는데요. 작년이 84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마 수비 진영에서 앞으로 좀 길게 때리는 예. 그런 과정이 많았다면 올해는 아래쪽에서 뭔가 빌드업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 그만큼 클리어링도 평균 한 17개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걷어내는 게 최대한 지향하고 있는 축구를 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위원님 네, 시작 시간으로 좀 돌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원이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으로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빌드업 시에는 지금 왼쪽에 있는 윤석영 선수가 비대칭으로 내려오면서 3-2-5 형태를 만듭니다. 지금 이제 2-3-5 형태의 경기 방식을 좀 풀어나가는 건데 황문기 선수라던가 윤석영 선수가 계속해서 좀 측면으로 넓게 벌리면서 양쪽 윙포드들은 하프 스페이스에 자리 잡고 윗볼들이 중앙으로 이렇게 연결됐을 때
아, 지금 뭐 야구 선수죠. 네. 야구 선수의 장점은 왼발과 함께 포스 플레이 능하고 굉장히 이 선수가 피지컬 쪽으로도 아주 뭐 상대를 좀 압도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가 박스 안에서는 이렇게 슈팅 타임을 잡게 되면 또 결정력까지 아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종합해 보면 네. 기본적으로 숫자를 좀 공격적으로 많이 늘리는 쪽에 초점을 맞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빌드업 시에는 비대칭으로 풀백이 센터백 자리에 붙고 미드필드 두 명과 함께 윙포드를 두 명이 하프 스페이스를 자리 잡다 보니까 상대 포백과 함께 공격은 다섯 명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뭐 야구 선수가 본인의 장점을 10분 발휘하면서 컨트롤 이후에 바로 터닝 슛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터치 자체가 스트라이커는 굉장히 좀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네네. 여기서도 상대 타이밍을 뺏는 컨트롤 이후에 터치가 굉장히 좋았고요. 골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마 스트라이커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위치에서는 내가 볼이 들어왔을 때 본능적으로 어떻게 터치를 하고 슈팅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주 스트라이커로서 아주 교본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 장면을 골라온 이유가 좀 과정을 보면 빌드업이 잘 나타나는 장면인 것 같아서 좀 뽑아왔거든요. 네. 보통 경기에서는 황몽인 선수가 더 높은 위치까지 전진을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황몽인 선수와 함께 지금은 이제 디펜스 이제 센터백 두 명과 함께 미드필드가 한 명이 내려와서 기점 역할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이기혁 선수 이제 포지션 변경을 했죠 올 시즌. 네. 네. 이기혁 선수가 쇼패스뿐만이 아니라 롱패스도 능한 선수라 아주 뭐 패스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되겠고요. 결국 이제 측면 윙어들이 좀 벌어진 공간에 사실 원톱 혼자 있었더라도 이 볼들이 직선 패스가 들어왔을 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훨씬 좀 강원의 장점이라고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볼 예, 싸움 하고요. 공중볼 세컨볼 싸움 이후에 볼이 떨어질 때 네, 예, 이 장면에서도 이제 뭐 서두르기보다는 네. 패스 지표에서도 계속해서 뭐 패스를 풀어서 경기를 좀 풀어나오는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두 명의 센터백 볼이 잡았을 때 상대가 뒤쪽으로 하프라인 밑에서 미들 블록을 할 때는 미드필드 두 명 빼고는 장쪽은 좀 측면은 높게 올라서면서 상대를 계속해서 좀 2-4-4 형태로 예, 상대를 좀 끌어내는 공격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나가기 볼이 여의치 않을 때는 상대를 좀 끌어내면서 지금도 2-4-4 형태가 좀 그대로 좀 네, 드러나고 그러네요. 있죠. 네. 네, 상대 수비를 좀 끌어내면서 황봉희 선수가 올라갈 네, 때는 포지셔닝 체인지를 통해서 상대를 좀 끌어내고요. 네, 계속해서 좀 빠른 공격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를 좌우로 좀 흔드는 공격 작업들을 계속해서 좀 시도하는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너무 놀라운 게 작년만 해도 이 반대 상황이 많았잖아요. 네. 그죠? 상대가 빌드업하면 강원이 끌려가는 네. 그런 양상이 많았는데 지금은 강원이 뒤에 물러나 있지만 뭔가 주도하는 느낌 네. 맞죠? 그런 그쵸. 느낌이. 네. 네. 결국은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경기 운영을 보통 감독들이 이제 펼치기도 하거든요. 네.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안정적인 밸런스를 바탕으로 미들라인에서부터 블록을 하면서 경기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수비적으로 뒤쪽으로 라인을 더 내려가지고 깊숙한 곳에서 수비를 시작하면서 상대를 좀 끌어낼지도 감독들이 좀 판단을 하는데 올 시즌 강원은 계속해서 상대에 따라서 전술적인 유연성과 함께 상대에게 그런 대응을 통해서 주도적인 축구를 좀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단 패스플레이를 통해서 상대가 끌려나오지 않을 때는 미드필드를 거쳐서 전환 패스들도 상당히 좀 많아졌고요. 네. 자 지금이죠. 이제 윙포드가 하프스페이스 자리 잡았을 때 측면에서의 부분 연수를 통해서 좀 공격을 풀어나가는 방식들이 한참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장면은 좀 오른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느낌이 좀 줍니다. 자, 세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서울전. 네. 여기서는 이제 빌드업 형태가 조금 다른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예, 네. 윤성윤 선수가 비대칭으로 내려오면서 3백을 구성하면서 미드필드 두 명과 함께 공격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황봉희 선수는 좀 깊숙이 올라와 있네요. 예. 네. 볼을 빼앗겼을 시에 올 시즌 강원이 좋은 게 바로 카운터 프레싱. 볼을 뺏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선수부터 프레싱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압박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흔히 말하는 개겐 프레싱. 예, 네. 그렇죠. 이게 최근 경기 들어서는 일부 이제 주전 선수들이 이제 너무 경기를 그쵸. 계속해서 좀 뛰다 네. 보니까 로테이션의 문제에 있어서 좀 실점이 많아졌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압박이 잘 되는 형태들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볼 빼앗기자마자 야구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 볼 주변에서 압박을 잘 해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경기 재미는 뭐 광주도 그렇고요. 재밌게 하는 팀들을 보면 압박 위치가 높기는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뭐 유스팀 선수들 지도할 때도
계속해서 좀 주도권을 가지고 좀 능동적인 축구를 하려고 많이 했거든요. 네네. 예, 뭐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깊은 지역으로 내려서 쓰기보다는 상대 좀 박스 쪽에서 좀 놀 수 있게 최대한 뭐 공격적인 뭐 운영이라든가 볼 빼앗겼을 때도 공격적인 수비를 좀 많이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올 시즌 이제 강원이 윤정환 감독이 좀 선수들한테 좀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경기들에서 좀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빌드업, 뭐 3위 빌드업, 4위 빌드업을 알아봤고 다음에는 일단 좀 다른 전술을 택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경기 네. 광주전입니다. 네, 지금은 네. 무게 중심이 굉장히 좀 공격수들이 많이 나와 있죠. 네, 네. 네 상대가 예, 네, 상대 분석을 통해서 상대가 후방에서부터 천천히 공격 작업을 시작하면서 경기를 좀 풀어나가는 방식을 알고 있어요, 강원이. 여기에 대응하면서 계속해서 좀 높은 위치에서부터 상대 빌드업을 압박을 좀 일사불란하게 가져가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4-4의 형태입니다. 4-4의 형태가 스트라이커가 두 명이 좁혔으면서 볼이 뒤쪽으로 흐를 때는 윙포들은 과감하게 스프린트를 시작을 하면서 방향 설정을 하죠. 분명히 수비 상황인데도 강원 선수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네. 뭐 뒤쪽에 대한 공간에 대한 리스크는 안고 있더라도 앞쪽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이제 후방 빌드업을 차단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이날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야, 예. 이거 보십시오. 광주가 잘 풀어나오는 팀인데 이때는 되게 당황한 게 보였습니다. 예, 오히려 강원이 일찌감치 선제골을 넣고 추가골이 나왔더라면 경기가 더욱더 좀 강원 쪽으로 많이 흐를 수가 있었던 이날 경기였거든요. 네. 압박을 통해서 볼도 상당히 많이 끊어내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거 무섭습니다. 무서워. 예. 네. 아무래도 좀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어내다 보면 공격수도 전방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예, 공격 숫자는 당연히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좀 주도적으로 광주전의 전반전을 아주 굉장히 좀 영리하게 조직적으로 잘 준비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광주보다 숫자가 많아요. 네. 네. 이쪽에. 지금 슈팅을 때리는 선수가 황무기 선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습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볼을 뺏는 과정에서 풀백이 가장 먼저 앞에 있다는 건 상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인 것 네. 같아요. 조직적으로 상대가 횡패스나 백패스 됐을 때는 강한 압박을 통해서 사실 이 위치에서 벗겨지더라도 뭐 크게 무리가 있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는 네. 뭐 볼을 끊으면 가장 좋고 볼을 끊지 못할 때는 또 파울로서 상대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어서 이날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광주전의 전술적인 수비적인 운영이 굉장히 좀 잘 준비하고 나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런 형태가 유지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인가요? 조직인가요? 조직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이제 체력이라는 부분은 사실 공격수는 저는 뭐 대부분 지도자가 아마 얘기를 할 텐데 어설픈 90분보단 확실한 60분을 주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60분. 예. 60분. 교체카드가 또 예전에 제가 선수 생활할 때는 3장의 교체카드가 그렇죠. 있어서 사실 네. 교체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5장의 교체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물론 이제 22세 카드라는 뭐 룰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네. 5장의 교체카드는 뭐 공격적인 포지션에서 사실 수비 포지션에서의 교체는 그날 경기에서 경기가 뭐 개인적으로 좀 부진했다던가 그 선수가 아니면 네. 좀 조직적으로 맞지 않았을 때 수비에 대한 변화를 갖는데 대부분의 감독은 공격적인 변화를 가졌을 때 교체의 변화가 좀 성공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수비는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비가 네. 변화가 있다는 건 그만큼 조직의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변화를 좀 갖는 상황이라 공격수는 이렇게 지금 끊임없이 압박할 때는 어설픈 90분보다 확실한 60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 오히려 뭐 손 들고 나오는 게 오히려 좀 더 깔끔할 정도로 이날은 뭐 공격수들이 아주 뭐 압박도 잘해줬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날도 사실 후반전 45분까지 압박이 잘 됐다라면 또 결과 몰랐겠지만 예. 또 후반에는 또 양상이 많이 바뀌는 예. 네, 그런 경기로 좀 남았던 예.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걸 90분 내내 지속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90분 내내 지속되고 한다고 하면은 뭐 공격수들의 몸값도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끊임없이 압박하고. 네. 결국 이제 선수가 감독이 원하는 거에 준비도 돼야 되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정말 이제 더 이상 뛸 수 없는 뭐 힘을 좀 남겨두지 않고 그런 데 다 좀 쏟아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득점 장면 보면서 공격 전술을 한번 개막전 최단 시간 득점이었죠. 네. 이놈 양민혁 선수가 사실 분석이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상대가 아무래도 좀 준프로 계약을 맺었고 이 선수와 경기를 했던 경험들이 없어서 상대 좀 당황했던 것 같고 순간적으로 박스 안에 지금 오렌지 유니폼이 지금 5명, 그러네요. 6명이 좀 보일 정도로 무섭습니다. 아주 뭐 짧고 간결한 상황에서 이상원 선수의 또 직점이 좀 나왔고요. 아무래도 좀 뭐 굴절된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좀 집중력도 높았던 것 같고요. 한 타임 빠르게 슈팅을 가져갔던 게
그대로 좀 득점과도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전방 압박과도 연결되는 득점 장면입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준비되었던 장면 여기서 이제 잠깐 스톱 예, 하면 지금 네. 양민혁 선수가 두현석 선수에 대한 압박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푸싱온이라 그래요. 이제 볼이 오는 방향을 예측하고 공격수가 수비에 대한 도전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상대가 이 볼을 짧은 패스를 줄지를 알고 양민혁 선수가 본인 스스로가 또 판단해서 이 볼을 차단하면서 득점까지 만들었던 장면입니다. 예. 이 볼을 예측해서 이 볼을 또 끊어냈죠. 네. 올라가면서 이 볼을 끊어내고 이제 상대가 공격수가 순간적으로 많아졌고 공간을 확보한 이유에 야, 이게 진짜 2006년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양민혁 선수 벌써 유럽에서 주목하고 있다고요. 어, 예. 네. 저도 사실 이 선수를 뭐 울산 H 이제 울산 현대고등학교 감독으로 2년 동안 네, 그렇죠. 부임했을 당시에 강원 제1고죠. 강원의 유스팀과 경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도 분석할 때도 굉장히 돌파력과 함께 스피드 있었던 선수로 저희가 평가를 좀 내렸었고 뭐 연령별 대표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때도 굉장히 좀 이 선수가 좀 인상적이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뭐 K리그에서도 과연 지금 통할까 했는데 본인이 아주 당돌하게 K리그 선배들에 맞서서 잘 싸워주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의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선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젓가락을 예. 놓고 바로 월요일 학교를 가고. 예. 자 광주죠. 네. 순간적으로 아. 지금도 노터치 턴으로 돌아서서 아. PK까지 만드는 장면. 지금 이제 이게 뭐 이상훈 선수 이제 번뜩임이 빛난 거죠. 예. 순간 수비수가 뒤쪽에서 압박을 올 줄 알고 순간적인 개인 센스로 인해서 이 압박을 탈압박으로 벗어났고 여기서도 사실 박스 안에서는 공격수가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전적인 플레이도 해야 되고 모험적인 플레이도 해야 되는데 그 장면들이 도전과 함께 모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결과도 좀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상훈 선수가 좀 PK를 아주 영리하게 만들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돌파도 돌파인데 항상 강원은 박스 안에 숫자가 좀 많네요. 예, 예. 여기서는 사실 뭐 순간적으로 볼을 한번 툭 쳐고 난 이후에도 아. 예, 아주 영리하게 기술적으로 예전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호날두 선수가 골키퍼와의 경합 장면이 있었어요. 네. 볼이 측면으로 흐르는데 그거를 기술위원 파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굉장히 호날두에게 영리한 파워를 이끌어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 지금은 아주 이상원 선수가 그 장면에 딱 들어맞게 수비가 발이 딱 오는 타이밍에 아주 본인이 아주 센스 있게 예, PK를 잘 만들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를 굉장히 잘 파고들더라고요. 예, 네. 아주 뭐 영리하게 수비와 붙기보다는 좀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이후에 본인이 이제 볼을 잡고 돌아섰을 때도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선수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을 올 시즌 굉장히 좀 강원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상훈 선수 재밌는 게 이상훈 선수는 어떤 감독님은 10번처럼 쓰고 어떤 예. 감독님은 7번처럼 쓰고 네. 저 선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좀 다양하더라고요. 예. 이상훈 선수는 뭐 그 평가의 기준에 맞춰서는 선수들이 또 그 역할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골 장면입니다. 네. 또 이상훈 선수 서울과의 동점골 장면이죠. 네. 네. 순간적으로 슈팅 이후에 셀칸 볼도 야, 여기서도 사실 제가 느낄 때는 가랑이 사이를 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순간적인 센스가 수비수자도 많고 셀칸 네. 볼에 대한 움직임이 딱 떨어졌을 때 우리가 흔히 뭐 좀 득점 많이 하는 선수들 골 냄새를 잘 맡는다 그런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이 장면은 좀 냄새가 좀 났던 것 같아요. 네, 딱 슈팅 이후에 본인이 딱 좋은 위치 선정 속에서 사실 뭐 쉬웠던 장면은 아닌데 골키퍼 가랑이 사이를 통과할 정도로 본인이 최근 득점 감각이 좀 물이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한국영 선수가 박스 안에 숫자를 늘려주러 들어가고 있네요. 네. 항상 많아요 강원은. 아, 여기서 가브리엘 선수가 이게 뭐 타겟형 스트라이커의 장점이죠.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박스에서 돌아서서 슈팅 그 이후에 세컨 볼에서도 집중력을 나타내면서 예, 이상훈 선수 득점을 잘 만들었던 장면입니다. 저는 윤석영 선수로 아마 네, 기억합니다. 올해 두 골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예, 세트피스에서도 왼발 사실 이날 뭐 이 프리킥에 있어서는 이상훈 선수가 차고 싶다고 했던 것 같은데 윤석영이 선배 한번 믿어봐라 해서 네. 그게 또 결과물까지 좀 나왔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깜짝 놀래고 있네요. 지금 네. 윤석영 감독도 봤어 이 느낌으로. 그러면 훈련 때 많이 안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선수들이 그날 감들이 있거든요. 아, 네, 네. 아, 오늘 내가 이 위치에서 꼭 한번 차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뭔가 좀 기념일이다. 네. 아, 오늘 기념일을 좀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 와 있어요? 네, 누가 와 있던가, 누구에게 좀 뭔가 아니면 내 생일이라던가 오늘 내가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 할 때는 네. 뭐 과감하게 본인이 자청해서 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근데 뭐 준비하고 하면 잘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좀 준비했을 때
그게 좀 잘 됐던 경험들이 진짜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다음 또 같은 대구전에서 나온 득점을 보겠습니다. 황문규의 스로우인으로 시작된 공격이고 네. 그래서 웰링턴이 가운데로 전환 패스. 네, 부드럽게 전환 패스. 네. 이 공간이 이제 윙포드가 가장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이죠. 예. 아, 20번 주네요. 20번이 순간적으로 오버. 네, 윤석현 선수죠. 네. 네, 윤석현 선수가 여기는 네. 진짜 장점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지금. 네. 김희석의 패스도 좋았고 네. 양민혁이 가운데로 파고드는 움직임도 좋았고. 그렇죠. 윤석영의 크로스 거기에 이상한의 침착성까지. 결국 여기서 또 급한 거는 수비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공격은 사실 계속해서 드리블을 짧게 칠 때도 이전에 이제 지금 이상원 선수가 PK를 만들어냈던 과정도 그렇고 이 위치에서의 가장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거는 이제 공격수들이 이 여기서 이제 아주 뭐 능동적으로 본인이 이제 개인기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위치인데 아주 침착하게 득점가도 과정 자체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지금 스로인 이후부터 전환 패스 이후에 지금 양민혁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도 윤성현 선수가 빠른 타이밍 속에서 오버래핑 나갔고 지금은 좀 세레머니도 좀 준비해 온 것 같아요. 예. 득점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만들어내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뭐 하는지 모르시죠? 저요? 예,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아, 저도 몰랐어요. 예전에 그 러시아 인형 그거 아닌가요? 그 테트리스에 나왔던 약간 그 동작을 좀 따라한 것 같은데요? 아, 테트리스는 너무 네. 옛날이다. 너무 옛날. 나도 진짜 모르겠어 네. 지금 봤는데. 네. 빌드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강원이 득점하는 장면 보면 대체로 저렇게 속도감이 있는 장면 네. 순간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지금 강원이 리드했을 때는 이제 상대도 무게 중심을 좀 앞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볼을 끊어냈을 때도 공격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도 측면을 거쳐서 넓은 5대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지금도 굉장히 좀 각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서도 직선 움직임을 통해서 골키퍼 나오는 것까지. 아까랑 형태가 비슷하네요. 예. 볼을 잡았던 장면인 줄 알았어. 예. 예. 안으로 좁히고 그 네. 뒤로 돌아서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네. 공략하는. 예. 사실 이런 좀 직선 움직임들을 좀 많이 가져가야 수비수도 굉장히 좀 상대에 대응하기도 어렵고 뭐 이게 직선 움직임이나 직선 패스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우리가 라인과 라인을 통과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패스 자체도 그런 패스들이 좀 많아져야 공격에서 더욱더 좀 효율적인 공격 작업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런 것도 다 준비를 하나요, 동계 때? 그렇죠. 이제 우리가 공격 시에 이런 패턴 플레이에서 어느 누군가가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았을 때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있는 선수나 윙포드에 있는 선수는 이제 직선 움직임을 좀 가져가면서 이 패턴 속에서 훈련들도 많이 하고 득점 과정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선수들의 몸에 익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장에서도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빌드업 과정에서 네. 나온 득점입니다. 잘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절대 뭐 서두르지 않고 지금도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를 조금씩 이제 끌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저렇게 저희 광주 분석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패턴화가 잘 돼 있는 팀들 보면은 절대 급하지 않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네. 네. 네 여기서 보시면 이 미드필더 이명주가 여기까지 딸려온 겁니다 지금. 예. 그죠? 네. 황무기가 공 잡았을 때. 그러니까 볼 가진 선수가 압박이 되지 않을 때는 뒤에서 패싱력이 좋은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좀 풀어나오는 방식들을 가지고 있죠. 결국 네. 미드필더가 없고 네. 바로 1대1 상황에서 야구. 공간이 좀 넓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윤성현 선수의 침투 패스 이후에 이건 야구 선수가 본인 스스로가 그래도 좀 슈팅 이제 박스 존에서 잘 만들어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야구 선수가 득점도 잘 만들어냈지만 반대로 보면 야구 선수의 주발은 왼발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뭐 영상에 이거는 좀 안 들어간 장면이지만 야구 선수에게 왼발 슈팅 허용했을 때는 조금 질책을 하죠. 예, 지금 패턴에서는 분명히 여기서도 오른발 그쵸. 쪽이나 좀 상관이 없는데 왼쪽으로 돌아서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득점과 연결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니치죠. 요니치라고 하는. 예. 지금 여기도 순간적으로 얘에 대한 분석이 돼 있다면 이거는 사실 뭐 염기훈한테 왼발 슈팅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죠. 저가 그걸 주면 안 됐었는데. 예. 근데 그런 것도 뚫고 나가는 게 이제 공격수가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순간적으로 전방에도 공격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입볼을 차단했을 때는 또 4대 4예요. 예, 공격과 수비 숫자가 대등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좀 빠른 공격이 되지 않는데 지금도 황문기가 오버래핑을 굉장히 좀 잘 나갔고요. 아주 크로스도 목적 있는 크로스 속에서 예, 김희석 선수가 잘 자리 잡으면서 득점을 만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세 명의 선수가 센터백 라인에서 빌드업할 때 미드필드도 공간이 난다고 하면은 적극적인 박스 침투와 함께 예, 공격에서의 숫자를 순간적으로 좀 늘리는 장면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들블럭에서 점진적으로 라인을 좀 형성을 하고 있고요.
순간적으로 또 윙포드가 바로 푸싱온 하죠. 예, 푸싱온 떨어져서 예, 이 볼이 좀 짧게 연결된 거는 순간적으로 지금도 이제 공격세 수비 셋입니다. 양민혁 선수가 아, 저 침착하게 아, 예. 뭐 이거는 뭐 야구 선수 입장에서는 완전 뭐 예, 오브리 가도죠. 브라질 선수잖아요. 예. 발 밑에 딱 떨어졌을 때 아, 이 느낌 예, 들어가면서도 본인 본능적으로 이 볼 떨어졌을 때는 아 꼴이다라는 좀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예. 아니 위원님이 푸시몬이라는 걸 얘기하고 보니까 양민혁한테 그 롤이 주어진 것 같아요. 방금도 예. 좀 그런 역할 네.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예측하고 도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윙포드한테 특히 이제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예, 그런 장면 속에서 지금 푸시몬 딱 예측하고 볼이 짧게 떨어지자마자 양민혁 선수도 뭐 욕심 부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예. 네, 지금 순간적으로 볼 끊자마자 예,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치고 달렸고요. 수비수가 둘이 있으니까 앞에 또 여기서 야구 선수의 득점은 나왔지만 지금 유인수 선수인가요? 유인수 선수가 이걸 또 수비를 앞으로 한 명 잘 끌어줬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오반석 선수도 일단 급한 거는 수비 입장에서는 앞에 공격수거든요. 예, 끌려다니니까 뒤쪽에 좀 공간이 났고요. 3대5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예, 순간적으로 야구 선수가 또 침투 패스 이게 또 잘 흘렀어요. 예. 양민혁 선수의 올 시즌 이제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항상 전진하는 느낌. 예. 네. 저도 공격수한테 특히 윙포드한테는 이제 두 가지를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일단은 볼을 공이 본인이 이제 공을 가지고 수비수한테 직선 드리블을 통해서 돌파하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볼 없이 옵터볼 움직이면서 침투 움직임 하나. 이 두 가지가 다 됐을 때 수비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올 시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양민혁 선수가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정한민 선수의 골. 예. 지금도 과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지금도 상대가 이제 수비 라인을 좀 깊은 지역으로 좀 내리다 보니까 공격 숫자들이 박스 주변에 자리 잡았고 자, 여기서는 이제 간결한 원터치 패스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순간적으로 힐킥으로 잘 흘려준 볼을 정한민 선수가 첫 번째 출전이었는데 이번 시즌 예, 이것도 침착하게 득점을 또 잘 만들어냈습니다. 아, 잘 돌렸네요, 진짜. 여기서도 3대2까지 따라붙으면서 더 강원이 좀 몰아붙이지 않냐 했는데 아, 포항의 정재희가 이날은 뭐 완전히 뭐 크레이지 모드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바람에 0대3으로 질 수 있는 경기를 따라잡는 것만 봐도 네. 강원의 멘탈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조금 공격의 전술을 조금만 요약을 좀 해주시면 근데 이제 3명에서의 선수들이 센터백 라인에서 빌드업할 때 미드필드 2명은 여기서 밸런스를 3백과 함께 여기서 빌드업을 좀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를 좀 끌어내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요. 네. 윙포드들은 중앙 하프 스페이스 자리 잡으면서 양쪽 측면에 넓게 서면서 3-2-4-1 형태 또는 이제 3-2-5 형태로 공격수들을 상대 포백 라인에 5명을 전진시키면서 상대 포백과 함께 우리 공격수가 5명이 되면 수적 우위를 가져갈 그쵸.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전환 패스들이라든가 직선 패스들이 연결됐을 때 순간적으로 미드필드가 측면에서의 크로스 올릴 때도 좀 박스 안에 침투하면서 많은 숫자를 가담하는 게 올 시즌 강원이 공격에서 좀 득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양쪽 측면 윙포드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밑에 이제 미드필드들도 순간적인 박스 안에서 침투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렸던 게 미드필드에서의 득점도 좀 올 시즌 여러 차례 좀 나오는 장면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아니 그 말씀하신 대로 이 3-2-5 형태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드필드 숫자가 부족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김희석 선수랑 네. 김강국 선수죠. 예, 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예, 예. 뭐 두 선수가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또 패싱력이 좀 뛰어난 선수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미드필드에서도 올 시즌 또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도 지금 10경기 치르면서 이 정도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조직력과 함께 아마 뭐 팀플레이에서는 더 잘 녹아들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예, 보여지고요. 지금 올 시즌 변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주전 선수가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바뀔 정도로 변화가 많은데 그래도 10라운드까지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 또 득점 물론 지금 실점은 지금 K리그 내에서 뭐 최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점을 줄이고 득점 확률은 계속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높인다면 어느 순간 뭐 강원의 축구는 올 시즌 굉장히 좀 재밌게 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좀 팬분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점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트피스에서 이게 클리어 한다는 게 뭐 이날은 뭐 제주에 이탈로 선수가 너무 잘 때렸죠. 네. 이건 못 막지. 네. 이건 원더골이니까. 하지만 이런 슈팅까지도 일단은 첫 번째 공중볼 경합 이후에는 슈팅존이기 때문에 더 수비수로서는 좀 블록을 한 발 두 발 나중에 경기 돌려면 굉장히 아쉽거든요. 네. 네, 이런 장면들이. 그래서 이 위치에서의 지금 아무래도 좀 맨투맨으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조금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이탈로 선수에 대한 세컨볼을 놓쳤는데 좀 아쉽죠. 지금도 이제 맨투맨으로 앞에서는 계속 하고 있죠. 예, 이게 이제 강투지 선수가 클리어한다는 게 좀 그렇게 길게까지는 나오지 못했고, 예, 갈레고 선수가 나오긴 했지만 워낙 뭐 이탈로 선수가 좀 슈팅을 좀 잘 때렸다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아, 여기는 존이랑 맨투를 섞나 보죠. 예, 예. 아. 우리가 뭐 존과 맨투맨을 기본적으로 존에 있는 선수들은 골키퍼 앞에 있는 위치에 이 짧은 라인 속에서 한 네 명 정도가 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좀 센터백 라인 선수들이나 스트라이커에 이제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선수들은 보통 이제 맨투맨을 시도를 하죠. 네. 여기 보면 네 명과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 다 있지만 어떻게 실점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형태는 갖췄지만 이기 선수가 찔러주고 크로스 흘러간 거를 아 가브리엘. 네. 지금 위치에서 지금 크로스에 대한 위치가 골라인 근처에서 올라왔잖아요. 컷백이. 네. 이 위치에서의 크로스가 올라올 때 수비의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볼에 대한 시선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쵸, 위치라 그쵸. 이 위치에서는 볼에 대한 시선도 있지만 제가 수비수한테 강조하는 건 볼과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거기서 하프스페 쪽에서 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지금 윤석영 선수가 1차적으로는 좀 놓쳤어요. 뒤쪽에 보시면 윤석영 선수에 대한 마크가 지금 가브리엘 선수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빠져 들어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노마크였어요. 네, 예. 이러다 보면 윙포드 사실 위치까지 들어오긴 양민혁이 뒤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1차적으로는 제 생각은 지금 윤석영 선수가 더 좀 가까운 위치에서 좀 더 가브리엘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예. 근데 이 위치에서의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절반의 득점 정도가 나온다고 대부분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아. 예, 아무래도 좀 저 위치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골라인 근처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수비수들은 본능적으로 볼에 대한 시선을 뺏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 볼과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위치 확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숫자적으로는 미드블록에서 4-4-2로 굉장히 숫자는 네. 많아요. 근데 일단 볼에 대한 압박이 현재 되지 않고 있고요. 이 볼을 끊었을 때도 예, 뒤쪽으로 좀 볼이 흐르다 보니까 이건 뭐 수비 실수죠. 네. 예. 사실 위험적에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인데 그 안전을 지금 딱 한 차례 안전하지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예, 실전 강론까지도 그대로 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강원이 이런 장면이 많습니다 올 시즌에. 예. 네, 이따 나오겠지만 뭐 김천전의 이기혁 선수 플레이도 그렇고. 그쵸, 네. 네. 집중력 문제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컨트롤 자체가 상대가 지금 압박하는 위치에서 컨트롤이 지금 본인 진영 쪽으로 좀 컨트롤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좀 패스 자체도 뭔가 지금 보시기에도 확실하게 이현 선수가 강투지의 그렇죠. 선수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급해서 예, 좀 네. 급하다 보니까 상황 네. 자체가 여기서 강투지 선수도 우리가 스트라이커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슈팅 때릴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강투지 선수도 입벌이 왔을 때 급하긴 했지만 컨트롤할 수 있었다면 그냥 걷어냈더라면 또 하나 아쉬움이 좀 남죠. 여기도 빌드업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이. 네. 편안하게 진행을 하는데. 위쪽에 숫자가 많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골이 급한 후반 26분 상황이어서 여기서 차단당하고 지금 위치 선정 자체가 모두 지금 위치에서는 이 볼이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끊겼잖아요. 지금도 이제 크로스 올라올 때 위치를 보면 황문기 선수는 제가 이 화면에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전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결국은 이 크로스 올라올 때 윌리안 선수는 황문기 선수와 경쟁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었는데 결국 지금 윌리안 선수가 자유롭게 헤딩 슈팅을 좀 가져가는 장면이거든요. 볼이 끊겼을 때도 이 밸런스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뒤쪽에 네, 있는 네. 선수인데 아, 지금 표정이 네. 아 놓쳤다 이 예, 예, 순간적으로 아 우리가 야 이건 야 하는 순간 이미 바디 포지션 자체가 우리가 수비에 대한 법칙을 제가 아까도 볼과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위치도 좀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가 정라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비하는 입장에서 골대를 등지고 상대의 적은 상대방은 내 앞에 두고 내가 골문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대와 나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골대와 상대
내가 뒤에 있는 위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 선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실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빌드업 과정에서 차단당했을 때 어떻게 또 대처할 거냐, 이것도 강원의 네.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중앙으로 준 게 이게 굴절되면서 또 운이 안 좋게 안 되려다 보니까 이쪽까지 좀 흐르게 됐는데 지금 크로스도 아까 강원이 광주전에 실점했던 이 위치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잖아요. 네. 네. 골라인 근처에서의 하프스페이스에서의 크로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 선정 자체가 예, 한 골 한 골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 크로스도 좋았다 그죠? 네, 저는 크로스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묻지마 크로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크로스에 대한 연습을 진짜 오른발 왼발 꾸준하게 하루에 30분씩 정도는 투자를 해야만이 내가 컵백을 내줄 건지 짧고 낮고 빠르게 올려줄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뒤쪽에 찍어줄 건지에 대한 이 감각들이 있거든요. 크로스에서 도움이 많은 선수들 보시면 그런 목적 있는 크로스들이 좀 많이 연결이 돼요. 근데 지금 조용욱이 잘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 얘기 젊은 선수들이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저는 사실 네. 축구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노마크에서 어이없는 크로스 가면 네. 사실 그러면 감독이 짜는 축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요즘에 그런 미스가 너무 많아서 연습을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네. 발로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발이 주로 된 스포츠다 보니까 감각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크로스에 대한 연습은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앞에다가 박스 주변에 큰 폴대 같은 거를 두 개 세우고 이게 이제 내 목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이제 크로스 연습을 계속해서 좀 반복하는 거죠. 결국 이제 반복 훈련은 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전에서 무구사 선수에게 실점한 장면. 네. 아 이거 뒷공간이 그냥 지금 뭐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윤석영 선수의 표정만 봐도 조금 더 침착하게 하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4-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예, 지금도 이제 위치를 뺏겼죠. 예, 위치를 좀 뺏기다 보니까 상대 침투 패스에서 수비가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저건 확실히 이격 선수가 전문 수비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쉽게 네. 놓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봐도. 예. 그리고 이제 미드필드의 위치에서의 플레이 하는 것보다 이 디펜스 위치 이제 센터백 포지션에서의 플레이를 펼치다 보면 아무래도 위치 선정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파울도 미드필드 지역에서 내면 우리가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커버가 가능하지만 이 센터백 포지션에서 파울 낼 때는 지금같이 빠졌을 때 파울이 나면 아무래도 카드 색깔이 그렇죠. 뭐 레드 카드도 네, 나올 네, 수 있을 네, 정도로 그쪽으로. 예 위치 자체가 이제 센터백 포지션에서 이기혁 선수도 플레이하다 보니까 아마 좀 조심성이 더욱더 좀 생길 거예요. 아마 미드필드는 더욱더 좀 터프하게 압박하는 그 위치도 많고 한데 센터백 포지션에서는 투톱이 아닌 이상 원톱을 상대할 때는 우리 센터백이 두 명이기 때문에 좀 더 네. 조심스러운 플레이가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격 선수 지난번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저렇게 전문 스트라이커 수비하는 게 아직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좀 침투하는 움직임의 유형 선수들은 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피지컬이 뛰어나고 코스플레이에 능한 선수들 타겟형 스트라이커들을 만날 때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김천전 장면도 이기혁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네. 보시죠. 그렇죠. 이게 지금 거의 뭐 후반 막바지였고 이기혁 선수의 위치는 제 생각인데 이기혁 선수가 이때는 이제 가슴으로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이거를 머리로 처리할까 가슴으로 처리할까 해서 충분히 가슴으로 이 볼을 골키퍼한테 건넸을 때 내가 공격수 등을 져주면 네. 골키퍼가 좀 안정적으로 잡지 않을까 했는데 뭐 이중민 선수가 일단 예측을 잘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렇죠. 예, 이 위치에서는 그런 플레이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아마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기혁 선수가 이거를 본 분들이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위원님 그 네. 뇌구조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미드필더의 뇌구조가 네. 있다 보니까 네. 가슴으로 잡아두고 내가 뭘 네. 하려고 그랬는데 네. 사실 센터백은 네. 걷어내거나 그렇죠. 네네, 확실하게 써야 되는데 네. 공격수는 등을 질려는 지금 동작은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미드필드에서는 등을 확실하게 져주면서 해도 파울에도 크게 무리가 없을 텐데 네. 지금 박스다 보니까 등을 지면서도 아차 이제 본인 스스로가 좀 판단했을 것 같아요. 왼손으로 막긴 막는데 예, 등을 지려고 하는 모습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이 개인적인 실수들이 올 시즌 강원이 여러 차례 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좀 치명적인 실수로 좀 나타나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전.
조르지. 네, 사실 이것도 좀 운이 따르지 않았죠. 아... 네. 조르지 선수가 전혀 뭐 예측하고 슈팅을 때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골대를 맞고 자 여기서도 이제 결국은 제가 이게 무슨 뭐 결과론이지만 결국은 박스 안에서 골을 넣는 건 선수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선수에 대한 마크를 선수들이 뭐 다 90분간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게 골대 맞고 나왔는데 이 볼이 또 예, 이날은 뭐 정재희의 날이죠. 왼발잡이인 줄 알겠어요? 예, 뭐 굉장히 잘 때렸어요. 예. 다음 장면도 정재희입니다. 이제 이기혁 선수는 교체됐습니다. 네. 타임에. 네. 자, 지금 이제 무게 중심이 워낙 이제 앞쪽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다 보니까 수비수자가 좀 부족할 수밖에 아, 없었고요. 충분한 예. 시간이 있었네요. 쉽게 예. 뛸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홈에서 지금 경기가 상대에게 리드를 내주고 이제 무게 중심을 동점골 내지 역전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격적으로 무게 중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 볼이 끊긴 상황에서는 상대가 수비에서 공격 트랜지션이 굉장히 좀 빨랐고요. 그러니까요. 반대로 강원도 수비에서 공격에서 수비에 대한 트랜지션을 가져가긴 했지만 이건 뭐 정재희 선수가 조금만 틈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 직선 드리블은 하고는 있지만 수비수가 좀 무르고 아 여기서도 공간이 좀 나니까 슈팅을 좀 잘 가져갔고 홍현상의 시선을 유도했죠. 예, 저는 네. 오히려 이렇게 슈팅해서 득점하는 선수도 물론 경기를 다 끝나고 칭찬해주지만 지금 저 말씀해주신 대로 홍현상 선수가 수비수의 시선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명 그냥 쭉 끌고 나오는 게 수비도 도전하기도 애매하고 거리를 좀 잡기가 애매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뭐 팀 쪽으로 포항이 좀 득점을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감정상 또 정재입니다. 네. 인천전이 되는 날이었다면 이날은 강원 입장에서는 좀 안 되는 날 중에 하나였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똑같은 라인업으로 나왔지만 네 수비 수자가 지금은 아. 그래도 좀 부족하진 않았어요. 근데 부족하진 않았는데 지금 마지막 슈팅을 정재희 선수가 때렸을 때 아쉬운 건 사실 저는 강투지 선수거든요. 네네. 예, 지금 이제 윙포든 충분히 이 공간이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중앙으로 정재희 선수가 잘 끌려갔고요. 자 여기서 지금 강투지 선수가 그냥 서서 스탠딩 맞아요. 위치에서 한두 발만 나온단 말이에요. 약간 소극적이네요. 예, 예, 좀 소극적이죠. 지금은 슈팅 존에서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는 좀 몸을 날려서라도 뭔가 옛날에 지금 부산 코치죠 유경률 선보가 잘했던 거죠. 몸 날리. 예, 몸을 날려서라도 좀 슈팅을 좀 견제했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다음은 이호재 선수의 네, 3대 1로 좀 잘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백성동의 크로스. 네. 아 근데 골대가 기사도 제목도 있었지만 골대가 네. 포항은 골대도 돕는다고. 네. 네. 자 지금 실점도 어쨌든 간에 정라문이 되지는 않았어요. 상대와 네. 나 골문이 결국은 내가 볼도 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과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공격수의 위치도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수비수들의 이 위치 선정 하나에 실점을 막고 이 위기를 좀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좀 차이점이 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저는 속도 그다음에 이제 밸런스 이 위치 선정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유수 시절에 선수들한테 좀 많이 강조한 건 속도라고 하면 선수들의 이제 공수 뭐 전환 속도도 물론 중요하고 선수들의 이제 생각의 속도도 굉장히 좀 빨라야 되고 밸런스는 공수 밸런스 저희가 이제 항상 뭐 지나치게 강조해도 모자람 없는 게 이제 공수 밸런스 네. 예,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그런 좀 밸런스 그다음에 이제 위치 선정 지금 같은 이제 위치 선정이죠. 예, 숫자는 많았는데 결국은 상대 공격수 두 명이 수비수자가 박스에 지금 네 명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위치 선정 하나에 이제 실점을 허용하거나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예,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네. 전형이 아예 무너져 있었네요. 네. 네, 네. 아무튼 지금 3대 2고 지금 어쨌든 간에 모험수를 둘 수밖에 없고 강원 입장에서는 또 3대 0에서 끌려다닌 상황에서 두 골을 만회하면서 동점골을 또 만들어냈던 상황이라 아무래도 좀 공격수들을 좀 앞쪽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예, 이날 경기에서 좀 뭐 패배를 좀 당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네 번째 실점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수비 전술을 좀 정리해 보면 이 미드필더나 윙어의 수비 가담은 굉장히 좀
빠르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네. 위원님 보실 때는 실전 장면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조금 지적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이게 리드를 하고 있었을 때 우리 윙포들의 수비 가담은 뭐 모자람이 없지만 우리가 상대에게 끌려다닐 때 물론 이제 공격수들을 더 뭐 좀 많이 상대 박스 지역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울산전에서의 실점도 제가 그날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봤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3-2-5 형태로 빌드업을 했을 때 3명의 센터백은 남아있지만 미드필드도 순간적으로 박스 쪽에서 공격 침투를 했을 때에 이 볼이 끊겼을 때는 수비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쪽 측면이 비기 때문에 양쪽 측면에 대한 이 트랜지션 공격 이후에 수비 전환이 늦게 되면 상대에게 경색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제 수비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강원이 또 실점도 많아졌고 지금 같은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포항에게 결국 이제 실점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게 자꾸 뒷공간을 좀 많이 허용했던 게 네. 실점에 좀 주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하나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올해 뭐 득점이 많아졌지만 실점이 많아진 거는 그만큼 뭐 리스크를 안더라도 뭐 윤정원 감독의 축구 색깔을 좀 계속해서 좀 올 시즌은 좀 상대의 전술에 따라서 좀 유연함을 가지고 좀 주도권을 가지고자 하는 축구를 색깔을 좀 드러내기 때문에 뭐 공격도 좀 득점도 많아지고 실점도 좀 많아지지 않았나. 아무래도 이제 다음 라운드까지 로빈이 한번 돌게 되면 뭔가 또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또 플랜을 가져가고 지금 사실 강원이 선수층이 아주 두텁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 벌써 웰링턴 갈래고 부상당한 여파가 네, 조금 네. 나오고 있듯이 네. 네. 그 선수들도 좀 복귀를 해야 되고 여름에도 좀 보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신기해요. 저는 윤정환 감독님이 스타일 자체가 공격적인 스타일이 아닌데 네. 한 시즌 만에 이게 확 스타일 변화가 생겼다는 것도 좀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희 TSG 내에서도 항상 이게 평가서 이렇게 저도 이제 뭐 네. 지금도 오늘 뭐 강원 팀에 대해서 어떻게 경기하면 뭐 기본 포메이션은 4-4-1로 경기를 하고 공격 시에는 뭐 3-2-4-1 또는 뭐 2-4-4 형태로도 공격을 좀 풀어나가는 방식, 수비 시에도 4-4-2에서 미들 보격에서 점진적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형태로 오신 강원이 경기를 많이 펼쳐 나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면들을 TSG 위원분들도 강원의 축구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재밌어졌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내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기혁 선수랑 양민혁 선수만 네. 살짝 좀 분석을 네네네. 해주시고 먼저 이기혁 선수 빼놓을 수 없죠. 올 시즌 강원 컨셉에 있어서 네. 강원의 핵심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너무 아까 너무 지적을 했지만 지금 좋은 점만 네. 네. 이 선수가 일단 패싱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선수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쇼패스뿐만이 아니라 좌우 전환 패스도 좀 갈라질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좀 가지고 있는 선수라 네. 후방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좀 전방에 볼을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볼 플레잉 센터백 좀 볼을 네네. 풀어서 나와서 좋은 볼들을 전방으로 좀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센터백들이 현대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의 이 이기혁 선수는 전방으로 뿌려주는 패스는 상당히 정확하고 정교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미드필드에서 플레이할 때는 상대의 압박의 견제가 좀 심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볼을 뿌렸던 킥하는 장면에서도 시야 자체가 굉장히 좀 넓게 지금 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로 따지면 뭐 한 20평에 살다가 네. 한 45평으로 좀 넓어진 거죠. 아~ 네, 좁은 곳에 살다가 넓어지니까 네. 시야도 확 트이면서 후방에 좀 더 여유롭게 본인이 장점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패스를 좀 뿌렸던 장면이고 지금 아무래도 위치 자체가 미드필드 위치가 아니라 센터백 포지션에서의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본인이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미드필드에서는 이게 컨트롤해서 등을 지면서 플레이를 펼칠 수 있지만 지금 뭐 위험적에서 순간적인 좀 판단 미스로 통해서 실점한 거는 아무래도 본인이 미드필드 포지션에서 플레이하는 것보다 센터백 포지션에서 플레이가 아직은 조금은 익숙하지 않다. 그 장면이 이 장면으로서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저는 신기한 게 저는 첫 경기 때 이기혁 선수 센터백 돼 있어가지고 저는 잘못 포메이션 오기 한 줄 알았었는데 네. 왜냐하면 대부분 센터백으로 전환하는 선수가 스트라이커나 그쵸. 아니면 네. 수비형 미드필더 네. 뭐 이런데 이기혁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였단 말이죠. 네. 저 선수의 어떤 부분을 좀 봤을까요? 뭐가 센터백으로 전환하는데 장점처럼 보였을까요? 저도 강원 코칭 스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뭐 물론 볼을 뿌리는 능력도 중요한데
굉장히 스피드도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피드도 빠르고 또 제공권도 좋다 그래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제공권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후방에서부터 볼을 전방으로 좀 좋은 볼들을 보내줄 수 있는 선수들이 판단하다 보니까 윤정환 감독은 올 시즌 이 선수에 대한 포지션 변경을 이렇게 좀 가져간 것 같아요. 어제 지금까지는 뭐 대성공이라고 해도 많이 아니죠. 네, 지금도 네. 굉장히 여유 있게 볼을 뿌리잖아요. 미드필드 선수들은 미드필드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센터백 포지션에서는 크게 저항을 받지 않고 그쵸. 본인이 볼을 뿌릴 수 있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아주 뭐 좋은 패스들이 쇼패스뿐만이 아니라 롱패스까지도 정확하게 예,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양민혁 선수 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동계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구단 내부에서는 양민혁 좋다. 네. 근데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왜냐하면 22세 선수다 보니까. 네. 네. 사실 저도 동 연령대에서만 이 선수의 활약하는 걸 보고 프로모션은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워낙 이제 일단 기본적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아직 피지컬 쪽으로는 조금 프로 선수와 맞서 싸워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라 여기서도 이렇게 침착하게 그러니까요. 동료를 좀 볼 수 있는 이 어시스트는 뭐 아주 그냥 일품이었습니다. 예. 아주 뭐 공격에 있어서는 활력소 같은 존재. 22세 카드가 뭐 또 있겠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선발 출전하면서 또 경기력으로 뭐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다 보니까 윤종환 감독도 믿고 계속해서 그라운드에서 선발로서 이 선수의 좀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볼을 상대가 패스하는 길목을 차단해서 볼을 끊어 나갈 때죠. 자 여기서 완성의 미스. 네, 이 미스가 나와서 이 볼을 자 칩니다. 여기서 툭 치고 여기서도 상대가 나니까 한 번 더 툭 칩니다. 여기서 예. 상대는 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볼 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못 따라갔거든요. 예, 이게 이제 양민혁 선수의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가속과 감속 흔히 얘기하잖아요. 공격수들 네. 예. 감속하다가도 가속으로 순간적으로 스피드 붙여서 칠 때는 몸의 유연성도 좋고 빠르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올 시즌 측면에서의 날카로움을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득점 장면도 비슷합니다. 결국 네. 본인의 노력으로 압박으로 네. 네. 뺏어서 마무리까지. 굉장히 침착하게 담대한 마무리. 네. 그 양민혁 선수 에이전트가 쪼호 아 그래요? 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때 현장 춘천에서 만나서 물어봤더니 네, 네. 저렇게 대각선 드리블이나 드리블이 되게 다양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상대 수비 좀 템포를 뺏을 수 있는 뭐 그런 또 능력들도 좀 윙포드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양민혁 선수 지금 뭐 강원에서 준프로 계약 맺어가지고 이렇게 좀 활약하는 모습 보고. 하니까 강원도 굉장히 좀 김병진 대표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세비야 가라 그랬다고. 아, 네. 아, 저는 뭐 지금처럼 잘 성장하면 네. 뭐 진짜 이 유스 선수들 아직 어린 선수들은 성장 시기는 다 다르지만 성장 속도가 한번 붙으면 진짜 무섭게 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뭐 이렇게 지금도 사실 뭐 어린 선수인데 윤정원 감독도 과감하게 네. 기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또 기용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윤종원 감독도. 예. 제가 영상으로는 일단 이기혁 선수랑 양민혁 선수 위주로 설명드렸는데 네. 지금 뭐 황문기 선수 보이지 않는 역할 굉장히 예. 네, 우측에서 잘해주고 있고 이상원 선수의 득점력까지 이런 걸로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황문기 선수도 포지션 변경해서 지금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백포라인 선수들은 볼을 그래도 전방으로 그냥 롱볼이 아니라 누가 하면 수비가 붙더라도 좀 패스를 좀 풀어 나올 수 있는 네. 아니면 좀 본인이 좀 드리블로 좀 풀어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라 오히려 그러게 이제 패스 횟수도 많아지고 후방에서부터 전방으로 좀 나오는 볼들이 좋은 볼들이 좀 많이 나오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센터백 아니 포백의 전문 수비수는 두 명밖에 없군요. 네. 네. 아, 그런 형태로 지금 강원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네, 좋은 경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강원 올 시즌 지금 윤정환 감독이 뭐 상대에 따라서 전술적인 유연함을 가지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좀 주도적인 축구를 올 시즌 계속해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뭐 득점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뭐 실점은 물론 많지만 전반적으로 강원의 축구가 재밌어졌다. 강원의 축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축구 팬분들한테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도 올해 또 강원 FC 제가 TSG에서 뭐 담당하게 됐는데 강원 FC 또 좋은 성적 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보신 거 바탕으로 강원 경기 다시 보시면은 이런 거 눈여겨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저희 혜영민 의원 모시고 강원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